안녕하세요. 노래한 셰프 이청아 양숙입니다. 오늘은 홈파티에 꼭 빠지면 안 되는 그런 아주 맛있는 술안주 겸 식사도 될 수 있는 찹스테이크 알려드릴게요. 자, 스테이크 소스 루부터 처음부터 만드는 법이니까요. 여러분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. 네, 찹스테이크 만드는 재료들인데요. 아, 제가 오늘 알려드릴 건 계량컵에 대해서, 계량 스푼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. 한 컵은 200ml예요. 부피죠, 물론. 네, 한 큰 술은 15ml, 한 작은 술은 5ml예요. 자, 브로콜리부터 손질하는데요. 브로콜리는 저렇게 줄기가 붙어있는 상태에서 쓸 만큼만 떼서 그렇게 쓰는 게 훨씬 줄기가 붙어있는 나머지 아이들이 싱싱하게 보관되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. 전부 떼서 데쳐서 냉장고에 넣는 것보다 저렇게 필요한 만큼만 저렇게 떼서 한 입 크기로 썰었어요. 자, 파프리카와 피망은 씨를 제거하고 예쁘게 3cm 정도 가로 세로 큼직하게 썰어줍니다. 찹스테이크가 너무 내용 그 재료들이 너무 작으면 안 예뻐요. 좀 조잡스러 보이고 좀 안 예쁩니다. 아무튼 좀 큼직큼직하게. 피망은 하나를 준비했는데요. 네, 피망도 역시 씨 부분과 하얀 부분을 전부 제거하고, 네, 큼직하게 비슷하게 썰었어요. 자, 냄비에 물을 끓이고 소금 한 큰술 넣고, 네, 초록색 브로콜리를 데치는데요. 저렇게 되면 클로로필이라고 하는 그 엽록소죠. 엽록소가 좀 더 활성화돼서 훨씬 색깔이 진한 초록이 되죠. 예뻐지고. 그러라고 소금을 넣는 거고, 하나는 물을 좀 더 빨리 끓으라고 넣는 거죠. 네, 저렇게 한 20초 정도만 데치세요. 채소니까 20초 정도 했다가 찬물을 옆에 받아놓고 있다가 건져서 냉기를 빼서 잘 씻어서 물기를 쭉 빼주세요. 네, 새송이는 밑둥을 깨끗하게 잘라내고 1cm 정도 두께로 썰고, 네, 세 토막 정도 하니까 3cm 정도, 사방 3cm 정도 되죠. 자, 홍고추 하나 넣을 거예요. 홍고추 맵지 않은 거죠. 자, 뚝뚝뚝 썰어서, 우리 한국이니까요. 홍고추가 하나 들어가면 좀 느끼한 그런 고기 맛이 조금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어 넣습니다. 자, 양파도 뚝뚝뚝 크게 썰어주시고요. 마늘은 꼭지를 따고 편 써는데요. 이것도 너무 얇지 않게. 왜냐면 처음에 기름 맛을 좀 넣을 건데 너무 얇으면 빨리 타니까요. 두껍게 썰어도 잘 익습니다. 소고기는 저는 호주산 안심을 준비했어요. 조금 뭐 등심이나 다른 부위보다 조금 가격은 세도 그래도 저는 찹스테이크는 안심으로 하는 게 훨씬 부드럽더라고요. 원래 안심은 좀 부드럽지만 그래도 여자들이 좋아하는 안심. 네. 전부 익힐 거기 때문에요. 우리나라 찹스테이크는 저렇게 미트 텐더라고 해서 저런 건 막 가정에는 없을 거예요. 그래서 그러면 칼 끝으로 이렇게 조금 근육 있는 데를 좀 이렇게 끊어주면 훨씬 더 부드럽습니다. 미트 텐더를 위해서 좀 이용해서 좀 이렇게 두들겨 주었고요. 한 입 크기로 이것도 저는 통고기를 갖다가 사다가 이렇게 썰었습니다만. 여러분들도 안심을 조금 두껍게 1.5cm 정도 썰어달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썰어진 걸 사는 것보다 조금 두꺼워야 속이 좀 더 부드럽겠죠. 네. 자, 이렇게 두꺼워도 잘 익혀주면 되니까요. 고기는 조금 익으면 조금 주니까요. 줄어드니까 그거 감안하셔서 너무 작지 않게. 아까 우리 야채 썰은 거 있죠? 거기에 준해서 썰어주셔서 소금 조금 넣고요. 소금을 너무 많이 넣으면 이게 또 단백질이기 때문에 조금 수분도 많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소금은 좀 적당히 조금만 쳤어요. 한 3분의 1 아니면 2분의 1 작은 술 정도 아주 조금 쳤고 후추 넣고요. 조금 전에 허브는 뭐 아무거나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상관없어요. 오레가노라는 허브 제가 있어서 넣었고요. 맛술 조금 뿌려놨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조금 재우세요. 한 20분 정도. 네, 토닥토닥 재워놨으니까요. 자, 이제는 가장 중요한 스테이크 소스를 만들 거예요. 처음에 이제
이 스테이크 소스는 팬이나 아니면 뭐 냄비 하셔도 돼요. 좀 두꺼운 냄비에 스텐 냄비 하셔도 되고요. 이렇게 버터 조각. 버터 조각을, 물론 뭐 녹인 걸 넣어도 됩니다만 조각을 넣으면 조금 있으면 저렇게 녹죠. 근데 버터라는 애는 이제 우유의 지방 성분으로 만든 거잖아요. 녹자마자 얘가 탑니다. 그래서 조금 덜 녹았을 때, 덜 녹았을 때 밀가루를 동량을 넣습니다. 부피예요, 물론. 버터가 아까 한 3숟갈 정도 되는 크기였으면 저는 그래서 밀가루를 3숟갈 넣고 저렇게 약불에서, 여러분 꼭 약불에서 휘파를 이용하셔야 돼요. 그래야 잘 골고루 저어지거든요. 자, 지금은 조금 노릇해졌죠. 이 상태는 조금 아까는 화이트루가 됐었어요. 하얀색. 지금은 브론즈루라는 색깔이에요. 조금 약한 갈색의 브론즈루가 만들어졌죠. 조금 더 지나면, 네, 이거 편집은 거의 안 한 겁니다, 여러분. 자, 브라운루가 만들어질 거예요. 조금 더 진한 색깔. 자, 우리는 스테이크 소스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색깔이 필요하죠. 브라운루. 루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것. 서양 요리에 루는 세 가지. 이거는 이제 소스나 뭐 습이나 이런데 베이스로 쓰이는 거예요. 자, 우스터 소스 두 숟갈, 없으면 식초 하나, 간장 두 개. 비슷한 맛이 납니다. 네, 그리고 섞어주세요. 그리고 너무 빡빡하죠? 2분의 1컵 물을 일단 넣어주세요. 물을 2분의 1컵 넣고, 자, 풀어주시고, 자, 풀어주시고. 저 주걱은 실리콘 주걱입니다. 안전한 주걱이죠. 근데 플라스틱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. 자, 3.5큰술, 3큰술 반 케찹을 넣었어요. 자, 토마토 소스를 넣어도 되고, 케찹을 넣어도 됩니다. 네, 또 물 2분의 1컵을 부어요. 자, 거의 완성됐죠? 네,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색깔. 돈가스 소스를 넣어도 됩니다. 그리고 간장을 저는 지금 2분의 1큰술을 넣었는데, 여러분은 1큰술을 넣으세요. 조금 싱거워서 나중에 제가 조금 더 넣었거든요. 그러니까 간장 1큰술 넣으면 될 거예요. 자, 이렇게 해서 스테이크 소스가 완성됐습니다. 자, 이제 우리 고기를 구워볼 건데요. 고기는 버터 한 조각하고 올리브유 한 큰술 넣고 두 개 같이. 자, 버터만 넣으면 빨리 타고 색깔이 금방 나버려요. 그래서 올리브유도 같이 쓰고, 불은 물론 중약불입니다. 이런 거 볶을 때, 그 파스타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. 여기서 불이 세버리면 마늘이 팍 타버립니다. 그래서 버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, 무조건 중약불로 해서 어느 정도 마늘이 좀 익었다 싶을 때. 자, 지금 뭘 넣었어요? 고기, 재워놓은 고기. 저는 고기 얼마 안 재웠습니다. 저는 한 5분 정도밖에 안 재운 것 같아요. 자, 우리가 소스에 버무려서 먹을 거기 때문에요. 크게 간은 상관이 없어요. 자, 밑에 부분이 완전히 거의 익을 때까지 놔두세요. 너무 뒤적거리지 마시고요. 네. 하나 열어봤더니 안 열어, 안 익어가지고 지금 제가 그냥 스톱했죠? 네, 이렇게. 마늘과 우리 홍고추를 넣었기 때문에 지금 그 비릿한 맛, 뭐 이런 게 많이 잡혀요. 안심에는 지방 성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요. 뭐 이 고기는 정말 단백질 보급원이죠. 그야말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도. 안심, 좀 비싸서 그렇지 많이 드시면 좋아요. 그리고 저는 뭐 부드러워서 참 좋더라고요. 이게 완전히 뭐 웰던으로 익혀도 그렇게 딱딱하지 않은 것 같아요. 자, 고기를, 고기가 한 80% 정도, 70% 80% 거의 이제 핏기가 없어졌다 그럴 때, 자, 양파를 넣고 좀 볶아줘야죠. 양파를, 양파 맛을 조금. 그리고 버섯도 넣었어요. 왜냐면 버섯은 잘 안 익는 거니까. 양파, 버섯 넣고, 그 다음에 뭐 안 익혀도 먹을 수 있는 파프리카, 홍로 파프리카, 그리고 초록색 피망도 넣었어요. 자, 볶아주시고요. 이렇게 후라이팬을 돌리는 게 가장 골고루 볶아지는 방법이라고 그랬죠. 잘 못하시는 분들 연습해 보시기 바라겠어요. 그 거실에서 담요 펴놓고 후라이팬에다 콩이나 뭐 쌀이나 놓고 연습해 보세요. 하루만 하시면, 한 5시간 하시면 가능합니다. 제가 장담합니다. 5시간 돼도 안 되시는 분은 저희 학원에서 제가 강습해 드릴게요. 오세요. 자, 이렇게 해서 소스까지 부어서, 아까 우리가 만들어놓은 맛있는 소스까지 부어서, 완성을 했어요. 제일 마지막에 넣는 게
대추는 브로콜리인데요. 만약에 브로콜리를 아까 우리 당근 넣을 때 브로콜리를 넣고 볶았단 말이에요. 그러면 못 먹게 됩니다. 아주 이상한 색깔이 됩니다. 절대 브로콜리는 살짝 한 번만, 한 번도 거의 안 굴리죠. 색깔이 이제 묻어나니까 소스가. 자, 저렇게 해서 파마산 치즈. 아까 좀 전에 뿌린 건 오레가노, 허브가루 한 번 더 뿌리고요. 네, 파마산 치즈 올려서 주물팬에 있으시면 달구어서 네, 찹스테이크 아주 맛있었습니다. 찹스테이크 만들어 보십시오.